최민수 씨 얘기도 좀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네네. 이제 이중기 씨랑 같이 출연을 하시면서 원래 이제 다른 분이 캐스팅이 됐었는데 네. 최민수 씨로 바뀌었다는 얘기가 그 바뀌었다는 게 이제 사실이고요. 그 네. 다른 분이 이제 논란이 됐었던 조재현 씨가 네. 캐스팅이 돼 있다가 아, 논란 이후 바뀌어서 네. 최민수 씨가 제작 발표회에서 직접 언급하시기도 했어요. 아, 원래 사실잖아요. 이런 네. 부분에 있어서 예. 원래 다른 배우가 캐스팅 됐었는데 그 네. 사람이 까여서 내가 들어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. 아, 아니 그냥 대놓고 질렀네요. 네. 예, 역시 시원하시네요. 그 최민수 씨의 월킹 스토리는 네. 또 제가 또 집이 용산이니까 아~ 이태원에 가끔 이렇게 앉아서 커피 마시고 있으면 웅 지나가요. 아, 누가 그러면 이거. 그러면 최민수 씨예요. 네. 할리 이거 있잖아요. 이렇게 아다다다다다 이거 있잖아요. 뭐가 시끄러워서 보면은 이게 지나가시고 네, 그런 걸로 아~ 사람들이 저 사람 최민수 씨라고 아~ 뭐 약간 이런 또 지나가면서 네. 그분은 저를 모르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봤던 예. 최민수 씨 하면 또 예전에 그 대바리를 빼놓을 수가 없죠. 대바라 해가지고 예. 자꾸 옛날 이야기 하면 안 된다니까. 사랑이 뭐길래 예. 이순재 씨 나오고 김혜자 씨 나오고 언제 나온 아 그것도 내가 거의 초등학교 때로 그러면 93년 다뭐 그 정도 된 것 같아요. 야! 그러네요. 예.